아우토반은 들렸어요. 아우토반. 네. 아우토반. 무슨 내용이냐면은 윈치엔 이제 남부 지역이라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21살 남자가 그냥 썰매 타고 산 내려가는 거 너무 재미없어서 줄로 고속버스 뒤에서 그 묶어가지고 아우토반까지 같이 달렸어요. 윈치엔 시내에서 시작해서 한 6km 정도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있는 차들이 이제 그 기사님한테 신호를 줬더니 결국 이제 멈춘 거죠. 야, 근데 독일이 완전 또 준법 정신 끝장나는데 무슨 제재를 받지 않았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법적인 어떤 징계 같은 거 아예 없대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 다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다행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버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 전신이 이런 사람. 아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자동차 위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네. 와, 진짜. 정상도 있더라고요. 그거 독일에는 그 S반이라는 기차 있어요. 그러니까 슈넬반, 빨리 가는 열차. 약간 한국 치면 한 무궁화 정도. 네. 근데 거기 S반 서핑이라는 운동 옛날에 있었어요. 서핑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냥 서핑 하듯이 그냥 거기. 러시아 사람만한 사람들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높은 빌딩 그렇죠, 공사 중인데 그거를 고프로 달려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되게 힘들게 올라가서 그거 다 유튜브로 올려주거든. 아파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쿵쿵쿵쿵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만 아니라 아니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러시아 완전 유행 아니에요? 그 그냥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그런 건 진짜 지금 그냥 듣는데도 막 너무 고환이 바닥을 치면 사진 보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마음이 막 그거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기권 끝에서 다이빙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장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있었어요. 출발할 때는 지구가 이렇게 위성 사진처럼 보여. 그래서 출발해서 네. 기절하지 않고 다행히 이걸 타서 정상에 들어갔어요. 어디 올라가서 이제 낙하산 메고 그렇게 뛰어 내려가는 거 그리고 베이스 점핑이라고 하는데 이태리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콜로시움, 밀라노 그 로무손당 그리고 피자의 답 거기 이제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거기 가가지고 몰래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이킹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 경찰들이 내려와 그럴 때 경찰이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고해요. 원래 처벌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냥 넘어가고 그럼. 시경 형 테니스 좋아하시잖아요. 네. 혹시 두바이에 정말 높은 빌딩 있어요? 아 저거 무서워. 완전 무서워.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게 왜 무서워? 그런 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옥상에 테니스장 있어요. 그 바깥은 그냥 이렇게 접시처럼 네, 열려 있어요. 아 치는 사람은 안 위험하잖아. 아, 근데 여기 치다가 훅. 그냥 기분이 공 잡으려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캐나다 뉴스 어디를 볼까요? 날 봐줄래? 불어? 불어로 어 불어 자 로빈이랑 네. 웃지 마요 네. 웃지 마 크게 색까지 웃지 마 진짜 큐베코로 해주세요 진짜 센 걸로 센 걸로 맞아요 맞아요 Le père de deux jumelles adoptées, qui ont tous les deux une maladie mortelle du foie, a décidé de donner une partie de son foie à une de ses deux filles. 인사 안 해요? 기백에서? 인사 안 해요?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인사 안 해. 아니, 얘네가 어떻게 있어. 지금은 발음 문제 다른지. 아니었고, 약간 문법 문제였어요. 아, 당연히 우리말 하듯이 했어? 네. 이해할 수 있죠. 한국말로요? 어떤 아버지가 쌍둥이를 입원했어요. 근데 둘 다 간에 죽을 병을 걸렸어요. 어우, 자기가 자기 간을 이식할 수 있는데 한 명한테만 할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기 혼자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살아날 확률이 제일 높은 친구한테 죽겠다고 하는데 SNS로 지금 다른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너무 무섭다. 근데 SNS로 이제 했으니까 빨리 또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랄 뿐이네요. 그렇죠. 이게 찾고 있어요. 그게 가끔씩 약간 기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미국엔 어떤 이제 한국계 미국인 여자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얼책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여자고 뭐 입양됐냐고. 그래서 둘 다 입양인인데 둘 다 생년월일이 똑같고 쌍둥이요. 둘 다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따로 이렇게 입양이 된 걸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쌍둥이인 거예요. 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제외된 거죠. 취됐어요. 제가 안국에서 경험한 건데
3년 전에 이태리로 입양된 사람도 한국으로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통역해 주고 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있는 거, 이 여자가 한국에 왔을 때 이태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자기 이렇게 입양됐을 때 말을 못 하잖아요. 한국말도 네. 못 하고 이태리 말도 못 하는데 맨날 뽀데기 뽀데기라는 말을 써요. 오.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 엄마가 아니가 이제 한국에 가면 이 번데기 뭔지 좀 알아봐라. 와서 저한테 번데기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제 보여줬고 같이 맛 보여드리고.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뉴스. 네. 일본 노 아르 조시고세가 소츠기오 마에니 카이타 세. 무슨 앵커가 이래. 어저 부정한 앵커가 있어. 제 쪽이 어때요? 두 번 다시 하기 없기. 그래. 왜냐면 두 번 다시 하면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기.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담? 100배. 부담 줬어. 고마워. JTBC 뉴스 타쿠야です. 日本のある女子高生が卒業前に描いたアナと雪の女王の黒板アートが 완성도가 すごいと 화제가 되었습니다. 잘했어. 이걸 말해요? 왜 틀릴까들? 자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말로 외워 살려면 틀리지. 아니, 안 보지 않았어요. 안 보고 지잖아. 안 보고 우리 안 보잖아요. 힘들어요. 잘 지내셨는지?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긴장해. 이번에 한 여고생이 졸업식 기념으로 그린 칠판 아트가 멋있어 보였어. 저거 쉽진 않죠? 저거 안녕하세요, 심지어 JTBC 뉴스 전현무. 일본의 한 여고생이 칠판에 그린 겨울왕국이 갖고 있나요? 사진 혹시? 하이 네, 맞습니다. 우와. 야, 오, 칠판에 그린 거야, 이게? 분필로? 네. 우와. 대박. 오로라야, 저거 뒤에? 엘사. 아, 이거 언제,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이? 3시간 만에 그랬대요, 3시간 만에. 진짜? 진짜로? 3시간 만에? 대박. 3시간 줘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 손에 뭐야? 이거, 이런 큰 키월 같은 거. 이거 이제 분필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진 이기면 돼, 진 이기면. 칠판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유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칠판 아트라는 이제 새로운 언어도 생겼고. 칠판 아트. 네. 이번에는 이게 겨울의 왕국의 엘사의 그림이었는데, 다른 거 그리는 뭐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와. 약간 네, 일본에서는 멋지다. 졸업식 뿐만이 아니라 약간 축제 같은 거 할 때나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약간 칠판에 그렇게 그리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식 뭐 이런 졸업식 문화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밀가루. 밀가루 안 하지만 되게 싫어. 어르신들이 되게 싫어하는. 교복 찢는 거 있고 뭐. 독일에서는 특히 고3 때 졸업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 기간 자체가 거의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있는 마지막 날 이제 정말 좌우명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드레스 코드 맞춰서 우리 하루하루 옷을 다 다르게 입고 와요. 그러면 이제 맞춰서 옷을 입고 가고 성적표 받고 나서 우리 그 수능 태풍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고3 애들은 이제 수업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총을 극이 올리면 교실 들어가서 뭐 선생님도 납치하고 학생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큰 무대에다가 음악도 하고 음식도 팔고 연극도 하고 선생님 놀리고 축제. 그쵸 완전 큰 축제예요. 졸업식 준비를 엄청 오래 하겠네. 네. 부모님도 교복은 안 입네. 교복. 일본은 교복 문화잖아요. 네, 이제 교복을 입고 아, 그리고 졸업할 때 그렇죠. 좋아하는 여성분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한테 네. 제이 그 단추를 주는 문화가 있어요. 두 번째 단추. 이런 거 왜 여기가 좋아했어요? 두 번째 춘장에 가까워서. 춘장에 가까워서. 단추. 동의했어요. 줬어요? 저요? 어. 저는 네 줬던 것 같아요. 여자. 어? 저는 근데 아니 저는 여자가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저는. 동생아 솔직히 말해야지. 달라고 나한테 주면 안 돼라고 네. 이렇게. 네팔에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제가 고백을 못 하는 사람한테 제일 처음에 가서. 서달라고 해서 주는 그런 노린 페이퍼 문화도 있어요. 아, 그때 아는군요. 그때 고백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받아본 적 있어?
바다. 야, 우리 애들은 다 왜 이러냐. 야, 나 확인한 데다가 큰 인생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졌죠. 근데 그 온 여자가 어땠어요? 저는 공부만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 진짜 졸업 나갔네. 또 공부를. 아니, 근데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 나도 그랬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다, 그래. 요새 됐나? 이태리에서, 베네치아에서만, 저희 고향에서만 어떤 거 있는데, 이거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완전 큰 종이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카리카투어 같은 거 그리고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밀이나 모든 그 사람의 역사들이 다 적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 안 되겠네. 완전 재밌게 써요. 그리고 카리카투어도 이제 되게 완전 웃기게 하고 손적 저긴 그런 야한 것도 좀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붙여요. 템포산에서도 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향에서도 붙여요. 그런 모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박. 뭐, 이 사람이 누구랑 사귀었는지 뭐 초등학교 뭐 그다음에 알베르트 막 한 4장 필요했겠네요. 4장 만난 여자가 3장 제 것도 되게 웃겼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졸업한 사람한테 이상한 옷을 입히고 어. 와인병 보존시켜요. 어. 그러면 큰 총이 다 읽어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실수하면 와인 먹어야 되고 물론 마시면 마실수록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취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이거 베네치아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베네치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 뭐. 부모님들이 자기 애기 졸업했는데 뭐 친척들을 다 부르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자기 아들이 밖에서 완전 거의 벤티만 입고 자기 옛날 비밀 그런 거 있고 아, 엄마 앞에 계신데 쟤랑도 만났었고 그러면 진짜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고 사올 때도 있고. 다양하네. 아, 러시아는 해돋이를 보러 가요. 해돋이? 졸업식 날? 네, 졸업식 날에. 와. 아, 졸업식은 공식적인 행사는 밤 6시나 7시에 시작해서 졸업장 못 나들고 이렇게 하는데 한 11시나 12시부터는 이제 자유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뭐 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데 다음 날에는 무조건 다 해돋이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살았던 애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인으로서 첫 번째 일주일. 아. 야, 뭐 의미 있다, 이런 거. 사회인으로서 첫 번째 일출. 알겠습니다. 뭐, 어쨌건 축하하고 좋은 자리인데. 네,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